네, 장음계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음계를 하실 때 다장조를 이해를 하시면 다른 것들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씨키, 즉 다장조 아저씨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아저씨는 나이가 70대세요. 그리고요, 굉장히 부자예요. 재벌이시고요. 그런데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며느리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씨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답니다. 그런데 이 씨키 아저씨는 7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도부터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7명의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C 얘는 누구예요? D 마이너 얘는 E 마이너 얘는 F, G, A 마이너 그 다음에 얘는 디미닛이라고 쓰지 마시고 3번 내렸고요. 5번도 내린 이런 디미닛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기법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 내리면 장칠도 근음에서 또두개 내리면 단칠도 세개 내리면 감칠도였던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아들들이요 나중에 커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간 것이 바로 세븐까지예요. 왜 세븐까지를 코드라고 하나?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다장조가 C키가 있어요. C코드가 있으면은 C라는 코드를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도미솔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바로크 시대나 고전 시대 때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는 한 옥타브에 3도씩 쌓아서 들어간 것까지가 코드예요. 도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코드예요. 그래서 얘를 또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코드 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븐까지 써야지만이 바로 제대로 된 코드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 코드들의 이름이 자, 밑에서부터 시를 바라보면 너무 멀죠? 그죠? 근데 도에서 시는 무슨 칠도예요? 장칠도죠. 그죠? 장칠도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에서 하나 내려갔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근음에서 한 개가 내려가면 뭐라고 그랬었죠? 장. 그러니까 얘는 무슨 칠도야? 장칠도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장칠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파도 마찬가지예요. 파에서 하나 내려갔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칠도야? 장칠도.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두 개가 내려가서 전부 다 뭐가 붙어요? 세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마음을 자세히 쳐다보세요. 사마음만 있을 때 쳐다보면 메이저 코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C랑 F랑 G만 메이저고 나머지 애들은 마이너잖아요. 이렇게 사마음이었을 때 메이저였던 아이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정말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무슨 사마음이라고 그래? 주요 사마음이라고 하고 마이너하고 디미니시는 부사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는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에 보냈는데 한 달치를 냈는데 체르니 100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에서는 불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 있죠? 마이너는 돈낸 만큼 배운 애들 있잖아요. 아주 우리한테 필요한 아이들이죠. 그런데 여기 디미니시는 있잖아요. 레슨비를 받으면 자기가 받아서 PC방 가는 애들 있죠. 그래서 학원 안 오고 띵거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애는 바로 C하고 누가 있어요? F하고 G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장칠도는 있잖아요.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애예요. 세븐은 있잖아요. 나중에 커서 문신을 팔에다 한 거예요. 칠공주파라고. 세븐 이렇게 해서 팔에다가 문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그래서 장칠도가 붙은 애들,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장칠도가 붙은 애들을 봤더니 누구야? C랑 F야. 그런데 아버지의 극대한 사랑을 받았던 G는 문신을 했어요. 자,
머리가 좋고 비상한 애가 문신한 애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를 들어서 F보다 더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비야를 보더라도 C하고 G밖에 없죠. 나비야, 나비야가 C하고 G밖에 없잖아요. F는 나중에 등장한 코드거든요. 아빠가 너무 사랑했는데 얘가 나중에 문신을 하니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픈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직업이 생겼어요. 어떤 직업이 생겼는지 살펴볼게요. 처음에 얘는 아빠가 여기에 이제 막 박 막 이런 거 열려 있거든요. 놀부 아저씨예요. 그래서요 엄청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첫째 아들을 가르치겠어요, 넷째 아들을 가르치겠어요? 첫째 아들을 가르치죠. 그래서요 첫 번째 아들을 잘 가르쳐서 법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법대를 보내서 얘를 나중에 누구를 만들었냐면 검찰 총장을 만들어요. 자, 사도도 메이저 세븐이라 엄청 잘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형아가 법대 갔잖아요. 근데 얘는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대를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핫하다는 성형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요,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는데요, 이 아저씨가 재벌이잖아요. 근데 모든 아들들을 다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삼상가, 한대가 막 이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거역해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바로 F-7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딱 봐도 우울하죠. 마이너잖아요. 얘는 뭐냐면 서민인데 저기 막 그 낙도어린이 같은 애 있잖아요. 근데 잘 자라서 얼굴도 너무 예쁘고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의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F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F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결혼해서 왔어요. 시키 집안에서 얘를 반겨할 거예요, 안 반겨할 거예요? 안 반겨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F랑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가문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또 자연인의 화성인의 가락인의 자녀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가문을 살려요. 그런데 나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배신을 해요. 처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F-6라는 처제를 또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배우시게 되는데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걸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해요.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 있죠, 마이너. 얘네들은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서민이 되어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죠. 쥐가 문제예요. 쥐는 있잖아요. 엄청 똑똑한데 세븐을 썼잖아요. 문신을 했죠. 그래서 얘는요 직업을 못 구하고요 문제아가 돼요. 문제아가 되는데요 이 문제아는 직업이 특별히 없어요. 뭐 타고 다닐까요? 그렇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죠. 오토바이 타면 누구 태워요? 그렇죠. 그래서 걸들을 태우는데 그 걸들이 바로 9, 11, 13 또 머리 스카프맨의 핀찌르네 그 다음에 머리띠하네 또 럭셔리한 여자애 이런 여자애들을 막 태워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사고를 쳐서 형들한테 여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성학은 있잖아요. 오도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쥐가 사건 사고를 저질러서 나중에 여자친구 2차 속치라함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자, 그랬는데요. 얘는요 다시 쓰면 어떻게 쓰냐면은 비스가 하프 디미니시거든요. 이 하프는 뭐냐면 얼굴에 칼 맞은 거예요. 얼굴에 칼 맞으면 얘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스가 됩니다. 그런데요 보스는 밤에 다녀요, 낮에 다녀요? 밤에. 그래서 4분의 4박자가 강약, 중강약이 있잖아요. 그럼 약박에 등장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디미니시 코드는 약박에 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디미니시를 자꾸 강박이 치잖아요. 자, 보스가 낮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험악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노래를 강박에 디미니시를 자꾸 치게 되면 노래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요 이거를 영화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장면에 디미니시를 연속적으로 치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포 영화 같은데 이런 코드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음계 가족의 직업을 배우면서 이제 화성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음계 가족들이
사건 사고를 벌이는 걸 공부하면 화성화가 끝나게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CCM 반주의 비밀의 3권의 리아모니제이션이거든요. 그 책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풀어내요. 그 책 안에서. 자, 이렇게 해서 장음기 가족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C 메이저 7은 누구야? 검찰, 총장. F 메이저 7은 성형외과 의사. 그 다음 D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는 서민. G는 문제야. B 하프 디미네이션 뭐가 돼? 보스. 앞으로 펼쳐지는 이 장음기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